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이사존 이벤트 조작 사건. 쾌이사존에서 이번에 아주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약간 좀 그런 테크 관련된 이 사이트 중에서는 일황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인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인벤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롤 같은 거큐 돌리면서 인벤 알탭 해갖고 드르륵 드르륵 op.gg 같은 거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소식들 보시곤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이사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인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즐겨찾기 해놓고 가끔씩 이렇게 하드웨어 정보나 아니면 신작 게임 정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데 아주 천인공노할 개 쓰레기 짓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유저를 기만한 게 너무 좀 역겨운 그런 사태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인벤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이템 매니아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또 컴퓨존에서 뭐 컴퓨터 이렇게 뭐 응? 뭐3080뭐풀 세팅되어 있는 게이밍 P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상품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이게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이런 것들을 추첨 이벤트를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 폐쇄적인 이 내부 운영진들 중에서 자기 지인에게 이거를 의도적으로 주작을 해서 준 거예요. 이 상품을. 예. 그러니까는 열심히 뭐 리뷰하고 열심히 이게 당첨되기 위해서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SNS에다가도 막 이거저거 쓰고 그러면서 사용자 필드 테스트니 뭐니 해가지고 사진 디카로다 그냥 딱 깔끔하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저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써놓고 그러고 나서 뷰수나 뭐 뷰어십이나 이런 것들 유저들 이용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첨 상품에 대해서는 예, 입싹 닫고 자기 지인에게 돌려준 거죠. 아주 더럽고 치사한 그런 사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 짓을 자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저격을 한 유저를 또 밴먹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예전 트위치의 마이크 허 같은 새끼네요. 예. 여미새 새끼가 여자 스트리머에게 빠져가지고 스팀 게임 뭐 몇백만 원어치 있는 그 아이디를 갖다가 빌려주고 방송에서 쓰라고 대여해주고 그 역행이 그 스트리머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어떤 그런 스트라이크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 굉장히 폐쇄적이고 더러운 예. 운영을 한 마이크어가 좀 떠오르네요. 약간 그런 식의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없어요? 아, 네, 내볼게. 현재 난리 났다는 쾌이사전 주작 사건 근황. 레이저 아틀라스 화이트 강화유리 마우스패드를 드립니다. 예. 레이저 아틀라스 화이트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당첨 인원은 1명. 신청 인원은 490명. 하드웨어, 게임, 모바일, 뉴스 게시판, 매일매일 댓글 이벤트.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예, 맥스 엘리트, 듀크, 1000와트, 플래티넘, 풀 모듈러, ATX 3.0, 파워 받자. 당첨 인원 1명. K사전에선 주기적으로 추첨 이벤트를 엽니다.
새벽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할 때도 있어서 새벽까지 밤새가며 두근두근 추첨 결과를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벤트 경품 및 명절 이벤트 의문. 누군가가 의문의 글을 투고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벤트 추첨 담당자의 일탈인지 K사존 임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으나 고가의 상품은 특정 유저들이 독식을 하는, 직원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몰래 참여를 해서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인들을 몰아주시는 건지, 생방을 통해 진행하는 추첨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추첨 담당자의 일탈이라 봐도 무관할까요?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거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매일매일 응원 이벤트 같은 경우 하루만 댓글 달고 당첨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명절 상품도 매번 당첨이 되던데 K사전 올해 이용한 유료 유저분들 중에 고가의 상품 단 한 번도 당첨 안 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몇 개씩 당첨이 된다거나 이벤트 참여 대비 굉장히 높은 당첨률을 보인다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솔직히 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글을 쓰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가의 상품은 직원들을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이벤트를 하지 마시죠. 내부적으로 사다리를 타시죠.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바로 잡아주시죠. 명절 추첨 이벤트를 발표했더니 특정 인물들에게 비싼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자들의 당첨 내역 URL 링크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난리가 납니다. 최초 고발 글에 확실한 아이디가 4개, 나머지는 현타와서 조사 덜 했다고 합니다. 가입일, 이벤트 참여 대비 당첨률,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의심을 넘어서 확신 수준의 인물들을 링크했다. 입 밖에도 의심 가는 인원이 있었으나 약간의 현타가 와서 조사를 덜 했지만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늘 운영자 공지엔 딱 4개만 나왔다고. 조사 결과 4개의 계정에서 타 계정 대비 있을 수 없는 확률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로 이벤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자료 역시 조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추첨기의 소스코드도 전문 개발자들과 모두 뜯어보았지만 추첨기 알고리즘 기능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 있을 리가 없다. 제대로 조사하신 거 맞나요? 특이한 계정이 고작 4개가 맞나요? 아니면 제가 더 풀을까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회의사존. 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참 고이면은 썩는 것 같아. 개 새끼들. 이게 뭐라고 그 10얼마짜리 어? 아니 뭐 200만원짜리 게임 랩탑 뭐 이런 거면은 어?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유리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뭐. 8만 얼마짜리, 10 얼마짜리 이런 걸로 참 그 옹졸하게 사기쳤네. 야, 진짜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다. 뭐 링크 좀 줘봐요. 사과 영상. 네. 봅시다. K사조 대표이사 김현석입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입장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항을 인지하고 즉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응모 건수 대비 당첨 확률 그리고 당첨 경품 규모가 산술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4개의 계정에서 타 계정 대비 있을 수 없는 확률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이벤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와 자료 역시 조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추첨기의 소스코드도 전문 개발자들과 모두 뜯어보았지만 추첨기 알고리즘과 기능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과 근거를 토대로 담당자에게 입장을 물었고 최초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벤트 담당자 재직 중 맡았던 나머지 이벤트 전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입장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전수조사 진행 결과 문제 계정 외 타 계정 당첨권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담당자는 고의적인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첨될 수밖에 없도록 이 내역을 조작을 했었습니다. 조작은 추첨기에서 추첨을 돌리기 전에 입력 문서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인을 당첨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니 대표라는 양반이 비싼 자켓 입고 와가지고 뭘 그렇게 가오를 주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무슨 김상중이에요?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자기가 총대표고 책임자면 일단 죄송한 톤을 장착을 해야지. 뭐지 모자란 거 아니야 이 사람? 더 열받게 만드네. 이 씨발 줄차 삭제해야겠다. 이 개새끼들. 씨발남들이. 어? 어딨어 K사존. 여기 있네. 이 개새끼들. 바로 삭제해줄게. 결과적으로 부당한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계정은 총 4개로 확인했으며 해당 계정 소유자는 이벤트 담당자와 사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 역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아울러 저희 K사전 역시 검수 프로세스와 체계가 매우 부실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 역시 저희 K사전의 명백한 잘못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판호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야? 나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 뭔가 좀 이상해.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조는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고 여기고 있으며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민형사상 의뢰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셨던 회원님들 그리고 경품을 제공해주신 후원사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벤트 담당자 교체는 당연하고 현 시간으로 담당자는 퇴사 조치되었습니다.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취한 문서 및 추첨 과정의 책임자를 별도 배정하고 관리 검수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첨 결과를 회원님께 고지할 때 추첨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 당첨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의심되는 이벤트 외에도 문제가 된 4개 계정 당첨 이력이 있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는 재추첨을 진행할 것입니다. 야 이거 하드웨어 쪽 컴돌이들 건들면은 X되는 건데 대처를 개 X같이 하네. 어?
오히려 기만하듯이 느껴진다. 예, K사전 참 정보도 많이 보고 그랬던 곳인데. 이건 믿으라고? 유저가 딱 공개한 그 네 명만이 전부라고. 쿨앤조이에서 나와서 만든 게 K사전 아닌가요? 옛날 쿨앤조이 생각나네. 저도 굉장히 좀 컴퓨터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하드웨어 쪽으로 진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세팅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데서 정보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예. 그냥 딱 말할게. 용파리 새끼들이나 다름없어. 사이버 용파리 새끼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네, 아무튼 저 이래서 장사치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열받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저지랄하는 게 너무 역겹네. 예. 이거 뭐 유리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이거 뭐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 건 줘야지. 줄 건 줘야지. 뭐 하는 거냐. 유혹한 전 여친에게 월 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회사를 강탈해 갔다. 야, 이 골 때리는데요? 이 키워드가 너무 골 때립니다. 너무 자극적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간 여친에게 월 천만 원을 지원해 준 이 호구 남자. 근데 월 천만 원을 지원해 주려면은 이 사람도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요? 바람을 폈다. 그리고 회사를 강탈해 갔다. 2018년 봄부터 이 둘은 교제를 시작해 왔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연인으로 시작이 됐지만 렌터카 업체를 인수한 이 남자. 그리고 여친의 명의만 빌렸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신용이 낮아 여친 명의를 빌려서 업체를 인수했는데 워낙에나 돈독한 사이이기도 했고 인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식 지분은 55-45. 최대한 명의를 빌려주는 그 대가에 대해 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 둘은 교제 4년차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를 원했다. 여친은 여친이 얘기하기를 나의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 학비는 어떡하지?
여름학기 입학금 6월 1일까지였어서 빨리 내야 해. 학비가 얼마야? 1,000,000원. 내일까지 해줄 수 있어? 해볼게. 2021년 9월 여자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1,000,000원씩, 많게는 1,500,000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관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관계인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바로 양남과의 프사. 이것을 남자친구는 보게 됩니다. 여친 프사에 못 보던 외국 남성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 프레임은 하트 모양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귀는 내내 내 사진은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자기야, 나와 찍은 사진은 한 번도 프로필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외국인 누구야? 어? 바람 피운 거야? 그녀는 대답 없이 잠수를 타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가 먼저 독산동 사무실부터 먼저 가가지고 거기 사무실 집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털어갔어요. 차에다 다 싣고 방배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흰색 페라리 차량이랑 주황색 람보르기니, 그 옆에 마세라티, 이렇게 세 대를 가져갔어요. 30대 정도에서 22대 정도가 절취당했습니다. 미국서 잠수를 탄 여자친구는 갑자기 귀국을 하며 제보자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외제차를 훔쳐갔습니다. 차키와 인감도장, 중요 서류를 싹 다 털어갔습니다. 훔친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 했습니다. 차량의 가격만 수십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 전 여친의 조력자들과 함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20여대 중고시장에 무단 매각을 하며 중요 서류를 절도하고 회사 대표 취임. 함께 온 남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린 그냥 돈만 받고 도와준 거예요. 여자친구의 주장은 제가 명의만 준 바지 사장이 아니고요. 원래 남자친구랑, 아니 남자친구도 아니에요. 그 친구랑 동업관계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류 위조로 자신을 대표로 선임했고 스스로를 재선임하고 스스로를 해임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 신용등급이 낮아 전 여친을 공동대표로 앉히긴 했지만 사건 당시엔 대표로서의 임기가 끝나 있었어요. 재판부는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 당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었다. 해당 주주총회는 무효다. 원고 제보자의 승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도어락을 부셔서 몇 억을 가지고 런 때린 이 여성,
둘의 사이는 굉장히 굉장히 가까웠나 봅니다. 둘만 아는 장소에, 둘만 아는 그곳에 현금 따발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현금도 전부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회사를 되찾아 전 여친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절도는 검찰 송치 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태. 유학 보내준 남친에게 배신을 하며 거기에 절도까지. 왜 그랬을까요? 전 여친은 법정에서 계속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저희 둘이 찍은 사진인데요. 아니,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키스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연인 사이였다라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사진, 영상은 차고도 넘치는데 왜 이렇게 현실 부정한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단순한 동료 사이였어요. 단순한 동료끼리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키스는 했지만 섹스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치에 안 맞는 거짓말을 그녀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키스는 하신 거네요? 네! 전 원래 아메리칸 마인드라서 친구와 잘 맞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키스하는 버릇이 있어요. 안 사귀었단 얘기죠? 안 사귀었다니까요. 정말 씨발년이 따로 없네. 아유, 표독스러워. 개같은 년. 아휴, 명의 하나 빌려준 걸로 참 별 개 유난 유세를 떨고 있네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 무섭다 무서워. 빨래질 제대로 당했네 저 남자분. 아우, 여자 본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쓰겄나. 어? 아, 제대로 당했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퐁퐁 당할 수 있지? 예, 참으로 알쏭달쏭이네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녹화 종료하도록.